그래서 우리가 여기 제가 조그마한 숙제 과제를 하나 내드렸었죠. 이게 A 이렇게 해도 안 되고, 그죠? 이게 A라고 해도 안 됩니다. X 내려뜨고 있잖아요, 그죠? 왜 이런 에러가 뜨느냐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를 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중요한 개념입니다. 라이프타임에서 중요한 것은 언제 시작했느냐가 아니라 언제 끝나느냐입니다. The key over lifetime is not the start라고 그럴까요? But the end. 끝나는 시점이 더 중요해요. 시작하는 시점보다. 시작하는 시점은 어떻게 되나요? 여기가 있고, 얘는 여기서 시작을 했고, 얘는 여기서 시작을 했고, 리졸트는 여기서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그죠? 리졸트가 끝난 시점은 여기서 끝나고, 다 끝난 시점 여기입니다. 스트링 2가 끝난 시점도 여기서 끝나고, 스트링 1이 끝난 시점도 여기서 끝나죠? 끝나는데, 롱스트이잖아요? 롱스트가 끝난 시점은 여기예요, 다. 롱스트, if 문장 끝나고, 그리고 여기서 롱스트 펑션이 끝납니다. The end of function이고, 여기는 언제예요? 여기는 the end of if입니다. The end of if 3. 자, 어떤 경우든 이 if절은 x를 리턴하거나 아니면 y를 리턴하거나 둘 중에 하나이고, x가 튀어나오는 시점, 리턴되는 시점, 이 시점입니다. 혹은 y가 튀어나오는 시점, 얘도 이 시점이에요. 그죠? 근데 x와 y의 시점이 서로 좀 다르다고 지금 표시를 했습니다. A와 B 다르다고 표시했죠? 그죠? 그런데 논리적으로 X와 Y가 나오는 시점은 다를 수 없다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논리적으로 if 문장이 끝나는 시점이 곧 X가 튀어나오는 시점이거나 Y가 튀어나오는 시점이지, X가 튀어나올 때의 시점과 Y가 튀어나올 때의 시점이 논리적으로 다를 수 없다는 겁니다. 둘다 if 문장이 끝날 때 튀어나와요. 여기서 튀어나와요. 다르지 않는 것을 다르다고 했으니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따라서 얘는 다 B로 통일하든가, 다 B로 통일하든가, 그죠? 아니면 다 A로 통일하든가, 하나로 통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밑에 예제를 좀더 볼게요. 자, 첫 번째입니다. 또 다음 예제입니다. 이번에 스트링 해서 똑같은 내용이에요. 방금 우리가 정리했던 내용이네요. 다음 메인을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렇게 됐습니다. 스트링 블럭에 들어가 있어요. 블럭에 들어가 있고, 다음에 리졸트가 여기서 나오죠, 그죠? A가 끝난 시점은 여기예요. 그래서 A, 첫 번째 아규먼트 얘입니다. 첫 번째 아규먼트 끝나는 시점은 여기가 되고, 아니죠. 끝날 때까지, 메인이 끝날 때까지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두 번째가 끝나는 시점, 두 번째 아규먼트, 얘가 끝나는 시점도 여기에요. 끝났고, 그다음에 세 번째 리턴되는 값, 리졸트잖아요. 리졸트가 출력되는 값도 끝난 시점이 여기죠. 그죠? 그래서 AAA 했을 때 어떻게 되나요? 이 A는 that A is the smallest life cycle입니다. Lifetime of the three. 이셋 중에 X의 lifetime, Y의 lifetime, 그리고 리턴 값의 lifetime, 이셋 중에서 공통 분모가 되는 것이 얘예요. 그리고 실시간으로 컴파일러가 이만큼의 길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죠? 이만큼 길이, 가장 짧은 길이를 넣었을 때이 셋을 다 만족시킬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죠? 제일 짧은 길이는 뭐예요? 이거잖아요, 이거. 그죠? 이 길이 속에 포함되고, 또한 이 길이 속에도 포함되죠. 그죠? 따라서 논리적인 모순이 없단 말입니다. 집합이 이론이에요. 카테고리 시오리라고 나중에 공부하게 될 겁니다. 카테고리 시오리. 카테고리 시오리에서 이걸 다뤄요. 여러분들, 중급 4년차 수학 시간에 들어가면 요걸 공부를 합니다. 4년차. 그리고 집합론이라고 되네. 집합론. 상당히 재밌는 주제입니다. 나중에 중급 4년차 수학에서 다룰 주제예요. 그래서 집합관계입니다. 집합관계. 그래, 뭐 부분 집합, 뭐 합집합, 여집합 하는 그런 집합 있잖아요. 그런 개념입니다. 얘가
result라고 하는 a의 life cycle 이거. result. 그리고 이만큼이 result입니다. result이고 그리고 또 이만큼 색깔이 잘 구분이 안 되니까 이만큼을 할게요. 요만큼이 두 번째 아규먼트입니다. second argument. argument이고 다음에 요만큼이 첫 번째 아규먼트. 첫 번째 first argument. function이에요. 지금 우리 function에서 보면 첫 번째 string 1입니다. 얘가 string 1이고 얘는 string 2이고 얘는 result이에요. 이런 관계란 말이에요. 지금 끝나는 시점이 언제예요? 끝나는 시점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끝나는 시점이 이 시점입니다. 요 빨갛게 하고 좀 두껍게 해서 이렇게 하면 자 끝난 시점 여기에 빨간 라인이에요. 그죠? 빨간 라인이고 리졸트도 이 빨간 라인 안쪽에 위치하고 있고 스트링 2도 마찬가지 여기에 위치하고 있고 스트링 아 요걸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아, 잘못 적었습니다. 자 다시 얘예요. 끝나는 지점이 여기에요. 여기 여기가 아니라 이게 아니라 여기 빨간 라인입니다. 리졸트 부분 끝나는 리졸트의 타임 라이프 그죠 라이프 타임이 끝나는 시점이 스트링 2의 끝나는 시점 안에 있고 스트링 1의 끝나는 시점이 안에 있죠. 따라서 얘는 논리적 모순이 없다는 겁니다. 이 셋 간에 그죠? 그래서 동작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예 그러니까 AAA 이 세 가지가 항상 얘기할 때는 가장 짧은 쪽의 공통분모가 A가 됩니다. 컴파일러가 그 시간을 실질적으로 만들어내요. 실시간으로 만들어냅니다. 컴파일 시간에. 다음 예제를 볼까요? 자, 이번에 보시면은 이번 어떻게 됐나요? 얘는 result L가 뜨 있어요. string to str 해서 얘를 여기서 지금 출력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이게 이런 형식입니다. 요걸 조금 더 늘릴게요. 라이트 이렇게 돼 있는 상황. 아 그림이 참 그림이 참 아, 잠깐만 제가 그림을 잠깐만 다시 한번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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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라이프 타임이 지금 스트링 2를 벗어나서 여기서 끝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된 상황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세 번째 지금 이 색깔은 무시하시 이 색깔은 무시하십시오. 지금 요 색깔들은 이 색깔들 이 색깔을 무시하고 이 색깔만 보십시오. 리졸트가 끝나는 색깔 리졸트가 끝나는 지점이 스트링 2의 라이프 타임을 초과해서 여기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는 논리적으로 있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얘는 이미 여기서 죽었어요. 이 빨간 라인, 요 라인에서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죽고 난 뒤에 여기서 살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죠? 죽은 것은 죽은 것이지 죽은 것이 죽었으면서 동시에 살아 있을 수는 없다는 거죠. 논리적 모순이란 말이에요. 간단한 얘기입니다. 논리학입니다. 논리학. 그냥 A는 A이거나 A 아니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아리스토텔레스 논리학입니다. 자 이번에는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자, 이번에는 롱스터 해서 얘를 보내서 얘를 담아서 리턴을 해서 그런 다음에 여기서 출력을 하는 형식이에요. 그죠? 롱스터라고 하는 이번엔 펑션의 라이프 타임이 문제가 됩니다. 그죠? 스트링 1의 길이는 이전과 동일합니다. 동일하고 스트링 2의 얘도 마찬가지 끝난 지점이 여기에요. 같습니다. 스트링 2도 마찬가지. 스트링 2를 그림이 너무 엉망이다. 그림을 제가 다시 좀 그릴게요.